머리가 왜 이렇게 가라앉았지, 나? 안녕하세요. 안녕. 안녕. 오늘은 과자 먹방 맛있게 먹고 과자 싶습니다. 먹방. 뭐야 이거? 이거 내가 좋아하는 소시지랑 피스타치오. 땅콩도 가져와. 소시지가 팔아? 요만한 소시지로 맛있어. 먹어봐. 여러분, 저희가 약속드린 그 릴레이 V에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일본 와서도 뭐 쉬는 시간도 가졌지만 저희가 또 스케줄이 또 있었어가지고 좀 늦게 킨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찾아왔습니다. 따따라라. 네. 하고 있어 보세요. 네. 뭘 할까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그냥 이렇게 여러분들이랑 소소하게 과자 먹방 간식 타임 가지면서 이렇게 수다 떠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찬살. 네. 깨알. 분량 뽑아놔야지. 여러분, 저희가 좀 늦은 시간에 켜가지고 아마 일찍 주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그래도 많이 들어와 주셨네요. 방금 저희가 스케줄이 끝나서 이제 됐습니다. 방이 되게 습하다. 내 방? 내 방도 그래, 근데. 똑같지 않니? 근데? 나 방왜 이렇게 습하지? 댓글 좀 읽어주세요. 네. 차능이 노래 커버 구함. 천우살이에서 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한번 좋겠다. 할 거면은 좀 제대로 잘 해야 되니까 한번 기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먹어? 땅콩이요. 저는 빼빼로를 먹고 있었어요. 빼빼로 맛있어. 지금 다른 멤버들은 밥 먹으러 간것 같아요. 배고파요. 저희가 늦게 끝나가지고. 저희 아직 저녁을 안 먹어서. 저녁을 좀 먹어야 될것 같아요. 준해 사진 언제 올리냐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준해? 왜? 내 핸드폰에 있구나. 왜? 그 준해 명상하는 사진 제가 올려드리는 그 있는데 아직 준해한테 허락을 안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준해가 그래도 컨펌을 해줘야 제가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준해가 허락을 해준다면 올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되게 좋아하실 거예요. 바비 형도 밥 먹으러 윤영이 왔었구나. 형이랑 밥 먹으러 왔을걸? 빨리 먹어, 저녁. 그래야죠. 밥 먹어야죠. 오랜만에 일본 재밌었어요? 그럼요. 재밌죠. 콘서트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좋은 시간 보내고 있습니다. 저는 일본 오랜만에 와서 너무너무 좋은데 네. 이제 슬슬 제 방이 좀 그리워요. 한국. 물론 일본은 빨리 돌아가고 싶다는 아닌데 오랜만에 와서 좋은데 제 방이 제일 편하니까 제 방이 그립네요. 그럴 수 있지. 여기가 제 방이에요.
찬호 방 확실히 깨끗하네요. 와 근데 와 와 나 생각지도 못했네. 왜? 너? 왜? 어? 왜? 아니 뭐 이따 말해줄게. 아니 뭐 중요한 건 아니에요. 제가 뭐 잘못한 건 아닌데. 네. 아니 나중에 말해줄게. 지금 생방송 중이라 말하기가 좀 그런데. 네. 어떤 거? 아. 아니 근데 안 그래 보여. 뭐 중요한 건 아닙니다. 네. 뭐 제가 뭐 잘못한 건 아니기 때문에. 네. 그냥 네, 지금 봤다. 아. 중요한 건 아니고요, 여러분. 알려달래. 우리 사이에 비밀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냥 조그만 실수가 있었는데. 이게 무슨 실수야? 짐 정리 안 했냐고요? 짐 정리 근데 가기 전에 지금 제가 캐리어 자리가 없어가지고 가기 전에 이제 하려고 하는 중입니다. 글러브 가져왔네. 캐치볼 하려고요? 캐치볼 하려고 글러브 가져왔는데 한 번만 진짜 뭐 쓸 시간이 없어가지고. 맞아. 없었어요. 쓸 시간이 없어. 아브라소바는 맛있었나요? 아 맛있었죠. 여러분 진짜 너무 맛있었어요. 제가 6개월 만에 탄수화물을 처음 먹는 날 이제 치팅데이를 하루 정했는데 그 끼니를 아브라소바로 제가 선택했습니다. 저희가 그 일본 가면 뭐가 제일 먼저 먹고 싶었냐 했을 때 아브라소바라고 말한 멤버들이 많았는데 그 중에 저도 한 명이었거든요. 3분 만에 먹었어요 나 진짜. 아 맞아 아브라소바는 진짜 금방 먹어. 멈출 수 없지. 내일은 뭐 하냐고. 내일은 조금 쉬지 않을까. 내일은 그래도 하루 좀 쉴 수 있을 것 같아서 아직 안 정했어요 뭐 할지. 응? 셀카 많이 올려달라는데. 네. 셀카 많이 찍어볼게요. 아 저 오늘 하나 찍어서 이따가 위버스에 올리겠습니다. 오 좋네. 전 그리핀도르가 좋아요. 아니 나 아까 해리포터 내가 해리포터 진짜 좋아하잖아. 근데 되게 큰 해리포터 그 굿즈 같은 샵이 있는 거야. 커피 마시러 가는데 우와 하고 들어가서 막 사진 다 찍고 구경하다 나왔어. 너무 좋더라. 망토도 팔고 지팡이도 팔고 그래서 사고 싶었는데 사지 않았어요. 해리포터 좋죠. 해리포터 좋아해요? 저는 집에 책도 다 있어요. 다 봤어요? 그럼 영화도 다 봤어요? 10번씩 봤죠. 아 진짜? 나도 영화 진짜 많이 봤어. 갑자기 이름이 기억 안 나. 해리포터랑 되게 비슷한 거 타라덩컨이라는 그게 있는데 그것도 해리포터 같은 건데 그것도 나름 아시는 분들은 아는 건데 그것도 저는 봤어요. 그건 뭐야? 그거 해리포터 같은 거. 해리포터에 아시는 분 없나요? 팬이어서 빨리 신비한 동물 사전 그것도 이제 계속 나왔으면 좋겠어요. 너희 없는 한국에서는 살아갈 이유가 없다. 극단적이시네요. 아 스파이 패밀리 재밌죠. 근데 지금 많이 그 제가 못 보고 있는 게 일본에서 넷플릭스 들어가잖아요. 한국어 자막이 안 나와. 아 그래서 못 보고 있어. 그래서 제가 그냥 한국 것만 보고 있어 지금. 스파이 패밀리 보려고 그랬는데 동혁이 왜 이렇게 정환이 옆에 있냐고요? 정환이 옆에요? 정환이요? 제가 정환이라는 거예요. 네. 어, 나 요즘 눈이 진짜 안 좋아지는 것 같아. 저도 눈 별로 안 좋아요. 잘 안 보인다. 머리 자른 소감이요? 아, 이게 제가 머리를 지금 갑자기 이렇게 자른 게 그 제가 탈색을 또 최근에 많이 했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머리가 또 다 끊겨가지고 이렇게 여러분은 콘서트 때 몰랐지만 이렇게 다 뒤로 넘겼었잖아요. 그때는 이 잘린 뒷머리를 가린 거예요, 그 긴 머리로. 근데 이제 점점 심해져서 그냥 잘라버렸습니다. 네. 저도 머리 잘랐어요. 어제. 어, 맞아. 처음부터 머리 잘랐어요. 저 많이는 안 잘랐고. 저 원래 저는 머리 긴 거 별로 안 좋아해서. 저 내일 염색해요. 무슨 색으로 하시죠? 비밀이에요. 오. 안 알려주시롱. 아, 쌍꺼풀이 짙다고 하시는데 맞아요. 아주 날카로운 지적인데.
오늘 그 눈이 부어가지고 쌍꺼풀이 좀 진하게 생기더라고. 눈이 부으면 쌍꺼풀이 진해져? 제가 그 컨디션에 따라 쌍꺼풀이 막 없어지기도 하고 그러는데. 나는 쌍꺼풀 생기면 안 돼. 진짜 이상해. 나 없애면 진짜 이상할 걸. 이거 봐. 우와, 나 봐. 왜 잘생겼네? 어우, 야, 넌 쌍꺼풀 없어? 잘생겨, 나. 진짜 웃기게 생겼는데? 나는 아, 쌍꺼풀 깜짝 놀랐네. 내가 해보고? 쌍꺼풀. 깜짝 놀랐어. 진짜 못생겼다, 나. 이거 봐, 웃잖아, 사람들이. 아, 쌍꺼풀이 안 생겨. 진짜 웃기죠, 여러분, 없어지니까. 근데 원래 이쪽만 자꾸 없어졌어. 생겼다. 정말 이렇게. 이렇게 짝눈이었어. 없어? 잘생겼는데. 호텔방은 와 다리 아 어떻게 쓰냐고요? 저희 호텔방 각방 씁니다 여러분. 각방 쓴지 꽤 오래됐어요. 네. 옛날에는 저는 윤영이 형이랑 많이 썼었는데 저희 각방 써요. 사과 엉덩이 아니 여러분 그렇게 작지 않아요. 사과는 말이 안 됩니다. 자가 격리 중 코로나 미워 죽겠다. 아이고 몸 조심하세요. 자가 격리 힘들죠. 일본에서 뭐 먹었니 물어보는데. 아브라수바 먹었고 죽같이 먹었고 저는 소바도 먹었고 메밀소바 텐동 먹었고 스시도 먹었고 많이 먹었네. 메밀소바 맛있었겠다. 근데 좀 짜. 아 그래? 면은 너무 싱겁고 국물은 너무 짜. 그러니까 한국은 메밀소바 판모밀 시키면 국물 이만큼만 나오잖아. 근데 여기는 요만큼 진짜 여기다가 이렇게 말아먹는 거. 약간 그게 약간 진짜 오리지널 느낌인 것 같은데. 나는 한국 걸 많이 먹다 보니까. 나 뭐 먹었지? 저는 샤브샤브, 이키나리 스테이크, 아브라소바, 규탕, 우설. 네. 먹고 주로 고기 위주로 먹은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내일 2시에 라이브를 또 하는데. 아 맞네. 올렸거든요 찬우사리에서 한다고. 근데 제가 아마 1시 20분쯤 일어날 거라서 진짜 부어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은 메이크업이 돼 있는데 내일은 아마 안 돼 있을 거라서. 근데 아침 그 부은 느낌을 좋아해 주실 거야. 모르겠네. 아 이게 근데 머리가 진짜 그건 것 같아. 나는 머리를 내가 만질 수 있으면 좋겠어. 배워? 어렵지 않아? 이 남자는 확실히 이 머리가 돼 있는 것과 안 돼 있는 게 참 차이가 큰 것 같아. 어렵지 않대. 요즘에 그 셀프 드라이하는 방법 많이 올라오잖아. 아 너무 어려워. 도전해볼 그 엄두가 안 나. 윤영이 형 대단한 거야. 야 윤영이 형 머리 하잖아. 근데 윤영이 형은 항상 머리가 똑같잖아. 이거 이렇게 계란 초밥 머리 같이 이렇게. 아 뭐 그것도 어려운데. 맞아 진짜 어려운 거 같아 머리 만지는. 저는 머리가 짧아져서 머리 하기가 너무 수월해요. 그냥 나와서 말리고 왁스 좀 발라서 이렇게 슥슥슥 하면 끝이야. 그래서 제가 긴 머리 안 좋아하는 게 길면은 진짜 감당이. 아 맞아 감당이. 차라리 지금 이 길이면은 머리를 안 해도 그냥 내추럴하지. 이렇게 모양이 돼 있는데 머리 제가 머리 긴 걸 안 좋아해서. 안경 써달래요. 배터리 20%는? 응. 오마이갓. 어? 너 안경 써 볼래? 나 안경 가져왔는데. 나 없는데. 나 가져올게 내 방에서. 잠깐만. 네. 문을 잠궜습니다 여러분. 동혁이 이제 없어. 너무한 거 아니야? 문을 닫아버려. 자, 아 제가 써보라고요? 응, 써달래요. 봐봐, 갖다. 저 선글라스는 좀 안 어울리는데 안경은 뭐? 안경 잘 어울리네. 안경은 뭐 쓰면은 잘 어울린다. 근데 제가 안경 끼면 약간 좀 동그랗게 보이더라고. 아니 근데 너 안경 끼니까 되게 확 어려진다 갑자기. 저 어려요.
아니 그러니까 막 더 영해진 약간 완전. 저 25밖에 안 먹었다고요. 아 동혁아 반지 소개해줘. 아 이거 제가 전에 SNS 인스타에 올린 적이 있는데 이 장미 반지랑 이 반지 파란색 이 동그라미 반지가 귀여워서 연남동에서 길거리에서 샀어요. 귀엽죠. 근데 그 일본 왔을 때 스마일 반지가 있더라고요. 사이즈가 딱 새끼 손가락에 맞아서 이것도 샀어요. 그래서 이렇게 끼고 있습니다. 뭐 이건 팀 반지고. 제가 진짜 불편해하는 게 반지, 목걸이, 팔찌. 또 뭐 있어? 귀걸이. 귀걸이. 진짜 불편해? 그걸 끼면 너무 불편해. 반지도 가끔 끼는데 막 뭐 스케줄하고 뭐 찍을 때 막 끼는데 그걸 습관이 계속 빼고 있어. 빼서 주머니에 넣어놓고 불편하니까. 아 그래? 귀걸이가 진짜 불편한 거야. 난 귀걸이는 아예 생각도 안 하는데? 저는 귀를 두 번을 뚫었거든요. 한 번 뚫었다가 너무 불편하고 너무 이 막 골마가지고 막았다가 다시 뚫고 그걸 또 막았어. 그 다음부터 아 난 절대 귀걸이 안 한다 그랬지. 이게 계속 곰고 이거 불편하더라고. 귓볼이 두껍나? 저는? 아, 너 좀 뚫을 때 아프겠다. 아파. 너 귓볼이 두껍네. 액세서리가 불편하다는 것도 처음 알았네. 해리포터 닮았대. 좀 그거네. 땅땅 따당땅 땅땅땅. 진짜 그냥 이렇게만 있어도 너랑 나랑 MBTI가 다른 게 느껴진다. 왜? 너 거의 나랑 정반대 아니야? 너 ENFP. 나 ENFP. 겹치는 게 뭐야? 없어 겹치는 게. 하나도 없어? 그럼 나 ISTJ니까. 와 대박이다. 내가 근데 원래 F였는데 T로 바뀌었잖아. 완전 반대. 아 그래? 그러면 그 지금 있다? 생각보다 그게 반대라고 또 이 궁합이 별로진 않아. 맞아. 그 궁합표가 있는데. 근데 그런 거 있잖아. 생각 자체가 좀 다른 거잖아. 핸드폰 여기 있구나. 생각. 나 잠깐만 그거 찾아볼게 그럼. 그 내가 봤는데 질문지가 있어. 나랑 진한이 형이랑은 그 궁합표가 좋은데 내가 누구랑 극악이었는데? 너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누군지 기억해. 진한이 형 아닌지 윤형이 형인가 바비언인가 모르겠다. 자 T와 F 차이의 질문을 좀 해볼게요. 근데 나 그거 해봤는데 반반씩 나와. 아 그래? 질문 첫 번째. 나 발목에 깁스했어. 어쩌다? 맞네. 너 T 맞네. 아 그래? 어쩌다가 친줄 어쩌다가 다친 거야가 T야. F는 그럼 내가 생각해볼게. F는 많이 아팠겠다. 많이 아프지. 얼마나 아파? 뭐 아니. 근데 나 F도 나온다니까. 그러면 나 배탈 난 거 같아. 뭐 먹고? 티겠지? 대박. 그치? 야 너 짱이다. 아까 뭐 먹었어가 첫 번째 대답이야. 뭐 먹고가 T고 F는 어쩌다? 많이 아파? 많이 아파? 병원 갈까? 약간 약 줄까? 이렇게 되지. 아니 일단 문제 원인을 파악해야지. 뭘 먹고 아팠는지 알아야 내가 해결을 해줄 수 있잖아. 아 그런 그치? 생각인가? 뭐 굴을 잘못 먹었어. 아 그래? 그러면 노로바이러스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해? 아니 아프대잖아. 그러니까 그러면 이 사람이 아픈 거니까 일단 괜찮냐고 물어보는 그래, 난 근데 그 걱정의 표현이 그거지. 아~ 왜? 뭐 먹고? 뭐 먹고 배가 아픈 거야? 정답은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신기하다. 그게 나의 걱정의 그건 거지. 근데 아마 공감하시는 분도 많을걸? 노로바이러스 이러네. 왜, 노로바이러스 왜 웃긴 거죠? 노로바이러스. 그치, 현실적인 건가? 티가? 조금. 그러면 이거 한번. 나 너랑 별로 안 맞아. 그러면 뭐라고 대답할 거야? 이거 좀 어려운데? 나 너랑 별로 안 맞아? 그럼 넌 어때? 그런 얘기를 들으면? 기분 나쁘지. 나도 너랑 안 맞아 라고 할 것 같은데 뭔가. 그러니까 F의 경우는 상대방의 그 말에 속상한 마음을 내비치면 상처를 받는데, 근데 T의 경우는 상대방이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에 대한 이유에 초점을 맞춰 물어본대. 근데 나도 상처는 엄청 받을 것 같아. 나도 상처 받을 것 같아. 상처 받는데
왜? 그러진 않을 것 같아. 아 그래? 나도 너랑 맞아. 안 그럴 것 같아. 우울해서 쇼핑했어. 뭐라고 대답할 거야? 아니, 너무 뻔한데 뭐 샀는데? 대박. 와 진짜 신기하다. 어떻게 뭐 샀는 데가 왜 우울한 데가 중요할 수 있겠지. 어 근데 왜 일단은 약간 이런 만약에 거니까. 너가 아 나 우울해 쇼핑했어. 아 진짜? 뭐 샀는데? 그러고 뭐 아 뭐 신발 샀어. 그러면 아 그래? 왜 우울한데? 그 다음에 물어볼 것 같아. 네가 내가 ENFP거든? 너가 아 그래? ENFP. 어 너가 ISTJ지. S랑 N의 차이 해보자. 근데 이거 이상해. 왜? 나는 S인데 N 같은 상상을 많이 해. 아 그래? 아닌가? 자 사과하면 떠오르는 것. 사과? 응. 이거 뭐 해보고 뭐 맛있다 달다 뭐 N은 근데 뭐 그런 거 아니야? 뭐 뉴턴의 법칙 뭐 이런 거. 백설공주. 뭐 비타민. 아이폰. 이런 나 거. 그냥 뭐 어우 맛있겠다. 오 달겠다. 아 이거 너 그때 나랑 해봤던 거랑 좀 비슷하네 질문들이. MBTI 재밌어요. 이런 좀 신기해. 재밌지. 그리고 전 굉장히 계획적인 사람이라서. 맞아. 제가 좋아하는 거라도 갑자기 누가 야 이거 할래 하면은 좀 고민이 많이 돼요. 뭐 만약에 골프를 제가 좋아하잖아요. 오 스크린 골프 칠래? 근데 이걸 좀 미리 얘기해줬으면 내 계획에 포함시켜서 정말 재밌게 쳤을 텐데 갑자기 물어보면 좀 당황해. 어? 분명 내가 좋아하는 거긴 한데 어? 지금? 지금? 아, 나 원래 이거 하려고 그랬는데. 아 뭔가 이렇게 되는 거. 나는 번개가 재밌는데 그냥 뭐 하면 해! 하자! 약간 이런 거 있잖아. 안 돼 안 돼 난 그건 너무 싫어. 그래서 뭐 친구가 야 나 근처 왔는데 커피 한잔 하자. 어 나 그러면은 진짜 웬만하면 안 나가. 너 그랬잖아. 갑자기 와서 야 이거 뭐 집 앞에서 이거 먹자 이러면 아 지금? 약간 그걸 하루 전에 알았으면은 약속이니까 나갔을 텐데 갑자기 그러면 아 지금? 좀 약간 이렇게 되는 거지. 찬우 비싼 남자야. 아 어려워요 좀. 찬우랑 밥 먹으려면요 미리 예약을 해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저를 약간 좀 혼자 있는 거 좋아하고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렇진 않거든요 또. 그렇진 않아요. 내일 뭐 할 거예요? 내일은 계획이 있어. 내일도 내일은 찬우살이 해야 되고 그리고 점심도 먹으면서 할 거고 그 다음에 그 매니저 형이랑 쇼핑 가기로 했어. 난 내일 계획이 없어. 그러면 안 돼. 그러면 하루를 망치는 거야. 왜 망쳐? 그냥 나가서 내가 지금 하고 싶은 게 뭐야? 나 좀 산책하고 싶으면 산책하는 거고 아 쇼핑이나 해볼까? 쇼핑하러 가는 거고 그러는 거죠 뭐. 이엔FP랑 찬우야 나이들만 바뀌어 킥킥킥 이렇게 보내주시네. 나이들만 바뀐다고요? 나이들어도 난 똑같을 것 같은데. 아닌데 나이들만 바뀔 게 뭐가 있겠어? 바뀔 수도 있지 뭐. 아니 근데 저도 ISF 바비 형도 바뀌었더만. INFP였는데 INTP로. 내가 찬우 자리에서 그 형과 했을 때 뭐 나왔더라? 기억이 안 나네. 형 INTP로 바뀌었던데. T? 아 T로 바뀌었어? 응 INFP에서 INTP로 바뀌었어. 동지가 생겼네. 아 T가 자꾸 성격이 좀 별로라는 말 많이 듣더라고. 아니야 하지마. 아니야 T는 아주 냉철한 사람이라 상황을 판단하고 어떻게 하면 이게 맞아. 그것도 있었어. 아인가 틴가인데 그 사람이 말이 없는 이유는 그 상황에서 말을 안 하는 게 가장 자기한테 베스트라고 생각해서 말을 안 하는 거. 근데 내가 그랬거든. 내가 말이 없으면 그 상황에서 굳이 말을 안 하는 게 베스트라고 생각해서 말이 없는 거야. 그럼 나도 그럴 땐 찬우를 따라서 말을 안 해야겠다. 이렇게 딱 보고 하지만 일본 콘서트에서 조금 말이 없어진 건 내가 일본을 못했어. 아 오케이 오케이. 아니 스맨파 봤냐고 다들 물어보네요. 오 스맨파 YG4, 네, 형들 나왔대요. 그 방송이 나왔어요? 응. 시작했어요? 오 저 그래서 스맨파는 아직 안 봤는데 그 전 거는 좀 봤는데 그 팀 만드는 거. 앰비션. 응? 앰비션인가? 앰비션이야 이름이? 그럼 내가 좋아하는 그 게이머 이름인데. 그 하더라고 이번에 IGX 응원 많이 해주세요 여러분.
저희랑 진짜 데뷔 전부터 연습하고 했던 형들이에요. 인기 많을 것 같아, 근데 형들. 아, 엉덩이가 하나인가 두 개인가? 내가 봤을 때 넌 무조건 두 개예요. 근데 오른쪽 공둥이, 왼쪽 공둥이. 이게 진짜 틀린 거예요, 여러분. 왜? 난 너 두 개라고 할 줄 알고 있었어. 엉덩이는 하나야. 왜 엉덩이가 하나야? 엉덩이는 하나지. 오른쪽 엉덩이, 왼쪽 엉덩이겠잖아. 그게 하나를 같이 엉덩이라고 하는 거지. 오른손, 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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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른손, 왼손, 왼발, 오른발은 따로 나눠져 있으니까 맞는 거지. 근데 엉덩이는 나눠져 있잖아, 엉덩이는 이렇게. 붙어 있잖아. 그러면 코도 두 개라고 해야 돼? 코 구멍이 두 개인 거지. 그러면 엉덩이 구멍이라고 하면 안 되고 엉덩이 아, 그렇지. 아, 그럼 코도 두 개라고 해야 맞는 거잖아. 왜? 코 이것도 붙어 있는데 엉덩이처럼? 아니, 코 구멍이 두 개인 거지. 코는 하나지. 그 엉덩이도 그러면 엉덩이 근데 아, 뭐라고 그런 건가? 단어로 생각. 빨대 구멍은 하나야, 두 개야? 빨대 구멍 당연히 하나지. 연결돼 있는데 어떻게 두 개야? 아니, 위에 구멍 밑에 구멍 있잖아, 이렇게 꽂으면. 어? 그러면 야, 아, 너무 더럽다. 말하기엔 좀 너무 더럽다. 아니, 그럼 미끄럼틀은 그러면 입구가 아, 있고 출구가 있잖아. 그 아, 빨대는 구멍이 하나지. 연결이 돼 있는데 어떻게 두 개야, 그게? 아니야. 입구가 야, 있고 출구가 있는. 아니, 그러면 미끄럼틀은? 이렇게 땅을 파 가지고 밑에 바닥까지 뚫었어. 그럼 그게 구멍이 두 개야? 하나 구멍인 거잖아, 그냥. 근데 바닥까지 뚫었는데 그 밑에가 뚫려 있냐 안 뚫려 있냐 거지. 막혀 있으면 그건 구멍이 아니지. 아니, 그 5층부터 1층까지 내가 구멍을 뚫었어. 그래서 쫙 뚫렸어. 완전 그 콘크리트 벽을 끝까지 뚫은 거야. 그게 그치. 구멍이 두 개라고 해야 돼? 구멍은 하나지. 구멍 하나에 이렇게 빠지는 거지. 구멍이 두 개가 아니잖아, 여기는. 아, 그러네. 구멍이 두 개인 그렇게, 게 아니지. 그렇게 얘기하는 거면 또 두 개 같네. 하나라니까? 뭐야, 너 듣고 싶은 대로 듣고 있었구나. 또 그런 거 같기도 하고. 이무진 신호등 부를 수 있어, 그럼? 어, 가사가 뭐였지? 이무진 신호등 부르세요. 아, 이거 노래 좋아요. 멜로디는 아는데 가사를 모르겠다. 일본에서 어디를 갔습니까? 저희가 지금 도쿄거든요. 저 아카사카, 또 시부야, 로쿵기, 뭐 다 가볼 땐 오모테산도 다 가볼 땐 가본 것 같아요. 사실 저 지명을 잘 몰라가지고 그냥 약간 뭐 마포구 이런 느낌이죠? 홍대, 마포구. 아니지, 구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 동네, 그러니까 연남동, 뭐 상숙 이런 느낌이지 않을까? 하긴 홍대가 마포구구나. 앙코 내줘!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하고 싶어요. 저희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앙콘 하면 더 뛰어놀아야지. 다음 브이앱은 아마 바비 준혜지 않을까. 바비 준혜. 무슨 브이앱을 할까? 생각만 해도 숨막혀. 숨막히는 조합인데? 아니, 여러분 그 둘이 함께 뭔가 얘기하는 건 깊은 밤 무대 이후로 본 적이 없습니다. 아니야, 둘이 얘기 많이 하더라. 농담이고. 근데 여러분 꼭 물어봐 주세요. 엉덩이는 하나인지 두 개인지랑 빨대 구멍은 한 개인지 두 개인지 꼭 물어봐 주세요. 하나지. 어떻게 두 개야, 그게? 깻잎 논쟁 어떻게 생각하니요? 깻잎 논쟁? 응. 글쎄, 그거를 그게 뭐야? 그러면 만약에 내 여자친구가 있고 나의 친구가 있는데 내 친구가 내 여자친구의 깻잎을 떼준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 아니지. 그러니까 너가 만약에 여자친구가 있어. 근데 너 친구인 남자애가 있어. 근데 네 친구인 남자애가 깻잎을 못 떼서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내 여자친구가 보고 그거를 떼서 밥 위에 올려준 거지. 아, 그렇구나. 오.
상관은 없는데 그게 요즘에 이제 코로나를 조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같은 음식을 그렇게 젓가락으로 잡는 게 그렇게 좋을 것 어쨌든, 같지 않아요. 어쨌든 안 된다는 거잖아. 국도 덜어 먹는데 어. 굳이 그 젓가락으로 이렇게 잡아주는 거는 난 안 돼. 좋지 않을 것 같아. 난 안 돼. 안 된다 했다 코닝이들 진짜. 이러고 네가 떼주는 거 아니야? 설마. 찬우 앞머리 귀여워래요. 앞머리. 근데 진짜 딱 이 기장이 너한테 되게 예쁜 것 같아. 찬우야. 약간 좀 학생 같은 머리인 것 같아. 아이코닉이 다른 아이돌 떼주기. 안 된대. 좀 그렇죠. 안 돼. 안 된다 그랬지 내가. 요플레 뚜껑 그냥 버리기 대 쭈꾸미 뭐? 쭈꾸미 다리? 쭈꾸 아 쭈쭈바 꼬다리 그냥 버리기. 버리기. 쭈꾸미 다리라는 줄 알았네. 넌 요플레 뚜껑 버리는 게 더 싫어? 아니면은 쭈쭈바 그거 꼬다리 버리는 게 싫어? 요플레 뚜껑 버리는 게 좀 더 그렇지. 나도. 왜냐면 쭈쭈바 뚜껑은 안 먹는 사람 좀 봤어. 왜냐면 그게 어렸을 때 그 뚜껑에 무슨 발암 물질이 있다는. 아 맞아 맞아 맞아. 돌아가지고 어쨌든 그 뚜껑이건 그 밑에 건 다 똑같은 건데. 그치. 그래서 그건 안 먹는 사람 내가 좀 본 것 같아. 쭈꾸미 다리. 쭈꾸미 다리라고. 쭈꾸미 다리 맛있죠. 쭈꾸미 맛있지. 블루투스 논쟁이 뭐야? 블루투스 논쟁 뭔지 알아? 나 알았는데. 아 알아. 그게 뭐야? 그거야. 차 탔을 때 그 블루투스 연결하는 거 있잖아. 응. 아 내가 아는 게 맞나? 그러니까 만약에 너 여자친구가 있어. 너가 차에 탔고 너 여자친구가 차에 탔고 그리고 너의 친구가 운전을 하는 거야. 응. 근데 이제 블루투스 연결해 달라 그랬는데 아씨 맞나? 근데 그 블루투스 칸이 다 꽉 차 있으면 그 삭제해야 되잖아. 그걸 삭제하고 해주는 게 그게 맞냐? 그런 거? 블루투스는 맞아? 괜찮지 않아? 어차피 그 연락처 동기화인가? 그거 안 하면 되잖아. 아 애인차에 다른 이성의 블루투스가 연결돼 있는 걸 이해할 수 있냐 이거지. 아 내가 모르는. 아 뭐 그런가? 너가 모르는 게 아니라 뭐 만약에 너의 친구의 블루투스가 갑자기 연결이 돼 있었어. 넌 몰랐는데. 모르겠다. 아, 그치. 근데 그거는 조금 의심스럽지. 왜냐면 뭐야 이거 언제 등록했어? 이렇게 될 수 있는 거 아니야? 뭔지 모르겠다. 그건 안 돼. 안 돼. 그거는 바로 물어봐야지. 바로 넥스트 라이스. 물어봐야지. 그건 이게 무슨 상황인지. 내가 모르겠다. 헤딩 논쟁은 또 뭐, 헤딩 무슨 논쟁은 뭐? 무슨 논쟁이 이렇게 많아? 오, 아, 내 카메라 꺼졌어. 응. 30분 지났나 보다. 아 그럼 30분 지나면 꺼져? 몰라? 그냥 해본 말인데. 동혁이는 뭐 다 안 된대. 안 돼. 그냥 안 돼. 그냥 안 돼. 나만 봐. 안 돼. 그냥 다 헤어져. 화가 많으신 우리 코니가 있는데 뭘 헤어져. 뭘 무리가 뭘 여자친구가 막 있어야 뭘 그냥 솔로 하자. 솔로. 뭘 논쟁이 이렇게 많아. 그냥 먹으래. 그래 그냥 그래 그게 맞아. 그런 게 어딨어. 그냥 코니기들만 있으면 돼. 왜 그래? 삐끗했어 갑자기. 괜찮아? 왜 갑자기? 아닌가? 찬우 없어. 아닌가? 아 배터리가 다 닳았구나. 1분 많이 덥지 않나요? 더워요.
되게 덥더라고요. 더 처음에 왔을 때 사실 한국보다 낫다고 생각했는데 날씨가 지금 똑같은 것 같아. 그냥 여기도 비 오니까 너무 습해. 너무 덥고. 마지막으로 술을 먹은 게 언제냐고요? 한 저는 한 3일 된 것 같은데? 이틀? 3일? 3일? 어제 우리 다 같이 밥 먹었을 때 안 마셨었나? 나 안 먹었어. 찬우는 술 마시는 걸 내가 잘 본 적이 없어, 진짜. 술 잘 안 먹죠. 아, 지금 거기도 덥대, 한국도 덥대. 덥지, 너무 더워, 습하고. 아, 패딩 논쟁은 또 그거래. 어. 그러니까 너가 만약 여자친구가 있으면 그 여자친구 패딩 지퍼가 이렇게 다 열려있는데 네 친구가 와서 그 여자친구 패딩 지퍼를 올려준 거야. 아, 그거는 굳이? 그거는 좀 이상하다. 그거는 바로 바로 차지. 뭐하냐? 약간 이래. 아, 이거는 좀 아니잖아. 이거는. 그러면 너 만약에 너 여자친구가 뭐 먹다가 여기 뭐 묻었어. 근데 너 친구가 여기 뭐 묻었다 이러고 닦아줘. 그거랑 비슷한 거 아니야? 그거 약간 거. 그런 느낌인 거. 그건 좀 이상하지. 바로. 뭐 하냐? 찬우야 너 실물 개 쩌는 거 암? 찬우가 실물이 진짜 짱이죠. 그걸 제가 어떻게 합니까? 저는 제 실물을 본 적이 없는데. 그거 다 여러분 그냥 메이크업 돼 있고 헤어 돼 있어서 그런 거예요. 오늘 이쁜데 캡처 타임 해줘. 우리 캡처 타임 좀 한번 해드릴까요? 가까이서? 난 계속 가까이 있었는데. 이건 뭐야? 몰라. 아, 아까 나 미버스 봤는데 그 LG 오늘 경기 봤냐고 물어보더라. 봤죠. 11-9. 하늘 너무 이쁘던데. 그 경기장. 맞아요. 그 대구에서 했을 거예요, 아마. 이겼어, 졌어? 아, 이겼죠. 이겼어. 오늘 어제도 이기고 그제도 이기고. 오. 매일 보죠. 오늘은 11-9. 어제는 10-9. 그제는 4-1인가? 모르겠다. 점수를 많이 내네. 엄청. 아, 원래 그런 팀이에요. 많이 홈런이 많이 나온 거야? 원래 그런 팀은 아니고 갑자기 올해 그렇게 치더라고. 그래서 저도 좀 놀라워하고 숨겨져 있던 그 사실 10년 동안 이런 거 본 적이 없는데 갑자기 올해는 그렇더라고. 각성 모드네. 응원합니다. 아니 근데 그럼 홈런이 많이 나온 건가? 안타가 많이 나온 거야? 뭐 둘 다죠. 빵빵 그냥. 그렇죠. 그치, 그냥 11점이면 진짜 많이. LG 우승하면 공약하라는데요. LG 우승하면? 어. 제가 어 뭐 할 수 있을까? LG 우승하면 어떻게 할래? 뭐 LG 할래? 우승하면 제가 누구보다 기뻐할 것 같긴 하다 너. 그럼요. 제가 뭐 해드릴 수 있을까? 진짜 뭐 해줄 수 있어요. 뭘 근데 뭘 해줄 수 있을까 내가? 뭐야? 저희가 무페이로 공연해드릴게요. 아이콘이. 아이콘의 의견은 필요 없어. 너 이거 잘 얘기해야 된다. 아니, 가서 하면 우리도 좋은 거지. 우리 야구 팬이 얼마나 많은데. 아 아니 거기서 공연? 어. 아 그럼. 아니 너 근데 기억나? 그때 나랑 SK랑 LG 그때 경기 보러 갔던 거? 어. 그땐 졌지. 그거 한 번 더 보러 가자. 야구장 또. 그래. 재밌더라 직접 가서 보니까. 내 LG 응원해 줄게. 자러 가자. 지금 몇 시냐? 나 핸드폰이 지금? 아, 나 핸드폰 없구나. 지금 11시 50. 아 늦었네. 다들 자러 가. 그래요 여러분, 다들 얼른 주무세요. 저희도 이제 씻고 자야죠. 아 배고픈데 밥 먹으러 갈까? 이 시간 밥집이 여나? 그냥 여긴 거의 24시 없나? 24시 집 가야지. 여러분 저희 갈게요. 네 여러분 오늘도 같이 놀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들 얼른 자러 가요. 우리도 잘게요. 아마 내일 올 거예요. 아마 토요일 날
일요일 날은 아마 못 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아마 내일 아마 와르르. 네, 준의 바비. 바비 아니면 진한 윤형이 올 겁니다. 네. 여러분 다들 잘 자요. 안녕. 안녕.